안녕하세요. 보안쟁이 PR입니다. 오늘은 정보보호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또 졸업을 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대학교 교과 과목에는 해킹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 조금 당황스러우신가요? 그 이유는 정보보호 전문가는 해킹을 방어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 개선활동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해킹은 불법이고요. 그럼 무엇을 배우나요? 대부분 대학교의 정보보호학과 과목은 프로그래밍, 컴퓨터 언어, 파이썬이나 C, C++, 자바 등 컴퓨터나 서버의 시스템을 운영할 때 필요로 하는 리눅스,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 네트워크나 통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전공 과목을 포함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DB 및 보안 관련 기술인 웹보안, 정보보호관리, 정보보호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현대암호기초, 확률 및 통계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 4학년 때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보안에 관련된 실습을 병행하며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해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블랙해커가 해킹을 할 수 없도록 컴퓨터나 서버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해킹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기초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블랙해커? 해커는 다 같은 거 아닌가요? 해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해커 자체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해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악의적인 활동을 하는 블랙해커, 그 반대인 화이트해커로 나눕니다. 화이트해커는 보안 전문가라 불리며 블랙해커가 해킹을 할 수 없도록 컴퓨터나 서버,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해킹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화이트해커가 블랙해커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유혹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 그런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중국 해커와 메신저로 대화하며 함께 일해보자고 하는 사례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해킹하는 방법은 언제 배울까요? 대학교에는 실력 있는 해킹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학교 안에 구축되어 있는 실험실, 랩실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테스트 서버와 PC 장비들을 마련하여 실제 해킹을 해보고 웹사이트도 만들어보고 데이터베이스도 올려보며 스터디 그룹을 통해 선배와 친구들과 소통하며 해킹 실력을 키우게 됩니다. 동아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밤을 새우는 건 기본이고요. 저도 처음에 해킹 툴을 구해서 웹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보고 와이어샤크로 트래픽을 뜨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니 그 재미에 빠져보면 정말 정신과 시간의 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3개월이 그냥 휙 지나가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너무 즐거웠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머릿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떠돌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IPS로 우회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개인의 열정과 흥미가 있다면 누구나 정보보호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해킹 동아리로 세계적인 해킹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들을 보면 대표적인 카이스트 해킹 동아리 곤, 포항공대 플러스, 고려대 해킹 기술 연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들어보면 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1996년 포항공대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되고 모든 전산 자료가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해킹 동아리들이 서로의 학교에 해킹 공격을 가했던 전설적인 해킹 사건 카포전으로 유명합니다. 서로 협업한 예도 있었는데요. 2010년에 카이스트 포스텍 연합팀이 세계 최대 해킹 대회 데프콘에서 3위를 차지했고 이때 한복을 입고 출전한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는 너무나도 많은 국내, 국외 해킹 대회 우승과 좋은 성적을 거둔 국내 최고의 해킹 동아리입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입니다. 미래의 전장, 사이버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 라는 슬로건처럼 뭔가 평범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고려대와 국방부가 손을 잡고 전문 정보보호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된 학과입니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4년 전액 장학금 50만원 학생회를 지급합니다. 그래 반대로 파격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졸업 후 장교로 7년을 복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018년 정시 입시 결과 지방대 의대보다 높은 성적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고려대 해킹 기술 연구 동아리는 2017년 일본 최대 해커 대회인 세쿠콘에서 전 세계 99개 국가 4,900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해킹 대회는 보통 메인 컴퓨터나 서버를 정해주면 팀 단위로 대상 시스템을 해킹하고 점령하는 방식으로
그 후에 반대로 다른 팀이 해킹하려는 공격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세컨콘 결정에 오른 5개 팀 중에서 무려 4팀이 한국 팀이었다고 하니 한국 해킹 실력을 일본에서 제대로 알린 대회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졸업 후 취업 분야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운영 관리자, 웹 프로그래머, 정보보호 전문가, 정보 시스템 운영자, 컴퓨터 공학 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네트워크 관리자, 산업 보안 관리자, 산업 보안 시스템 개발자, 데이터 분석 전문가, 보안 컨설턴트, 정보 시스템 감사나 감리사 등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 정도만 이야기 드렸는데도 정말 많은데요. 이렇듯 졸업 후에는 개인의 적성과 관심 분야에 맞는 다양한 기업과 업종에 취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5G의 초고속, 초연결, 초지연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을 잇는 여러 기술 중 단연 정보보안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지능형 CCTV나 스마트 IoT, 가전제품 등 다양한 IT 기기의 의존성과 대용량 데이터와 지능형 사이버 위협 증가는 보안 측면에서 보면 매스 커넥티비티, 대량 연결로 통합 복합적인 위협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올바르고 도덕적인 의식을 갖고 고급 지식을 키워 멋진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는 어디가 있는지와 해킹대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